그럴 줄 알고 제가 우리 지성 씨한테 또 궁금한 점을 잔뜩 들고 왔는데 우리 지성 씨가 또 킬미 힐미 피고인 해가지고 정말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차기작 결정에 굉장한 고심이 들어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아는 와이프 선택하게 된 계기, 결정적 이유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전작 피고인이 어두운 느낌의 드라마였었어가지고 밝은 드라마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한 드라마를 하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니 양희승 작가님께서 쓰신 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그리고 지금 내 주변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과 그 드라마를 표현해 보고자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 제이가 들어왔을 때 아노와이프가 제이가 들어왔을 때 사실 한 번은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재밌게는 봤는데 아직은 이런 유부남의 일상 연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끔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후에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TVN의 제작진 분들께서 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또 저에겐 또 한 번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한지민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다들 지금 이제 텔레비전으로 우리 한지민 언니, 한지민 누나를 볼 수 있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에 다들 막 부풀어 있거든요. 댓글에 막 비주얼 파티다 해가지고 뭐 지성 씨, 한지민 씨부터 해서 강한나 씨, 장승조 씨까지 너무나 멋지고 이쁜 사람들만 나오니까요. 어떠세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일단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으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비주얼은 별로 이렇게 조금 내려놓았고요. 네. 비주얼은 이제 한나 씨랑 그래도 이쁘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는 와이프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매 순간 선택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저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후회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또 선택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늘 고민의 여지가 많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근데 그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에 만족도 하고 후회도 하겠지만 한 번쯤 꿈꿔왔던 그런 만약에 내가 저때 저랬더라면 나의 지금 현재는 달라져 있을까? 이런 고민들 저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뭔가 판타지가 가미됐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그 부분의 매력이 끌렸고요. 서호진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처음 도전하는 이렇게 주부의 모습이기도 한데 주변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나 가정을 꾸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보면 3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 입장도 이해가 되고 남자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담겨 있어서 나는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주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민망하게도 제가 교복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못 입어봤어요. 머리띠 하며 정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세요? 후반 작업의 기술이 좋아가지고 제작진을 믿고 도전해봤는데 그러니까 우진이로서 많은 연령대에 그렇게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또한 한 작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또한 배우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채로운 네. 한지민 씨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기에 더욱더 우리가 본방사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자석에서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